네, 자, 2018년 지방직 9급 시험. 자, 이것이 진짜 적중이다.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총평을 할게요. 자, 여러분 보면 비문학 몇 문제 나왔죠? 화법 작문까지 합치면 8문제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학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학도 성어랑 엮어서 나온 것까지 하면 5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13문제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12문제라고 잡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자로 빼시면 13이라고 잡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2이나 13. 그러면 이제 50%가 넘어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론 문법 3문제. 이론 문법과 그리고 어문 규정은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줄어드는 만큼 쉽게 줄순 없는 거죠. 그래서 문항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정말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문제의 난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문법 세 문제, 그리고 어문 규정 두 문제. 자, 그 다음에 어휘 한자는 아까 시조와 연관되어서 이제 나왔던 것을 여기다가 한번 다시 세주면 세 문제고, 그리고 시조로 빼버리면 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독해 비문학과 문학을 제가 다른 색으로 했는데도 이만큼 차지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독해가 원래 한 문제당 배점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항수가 크면 그만큼 당락을 좌우하는 게 맞고 근데 또 그렇다고 문법 규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오답률 상위는 또 어휘랑 이제 문법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이렇게 하나마나한 소리의 교훈이 이렇게 주제로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후회하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들은 후회보다는 다음 시험을 위해서 내 빈틈을 찾고, 아, 어떻게 풀었으면 조금 더 빨랐겠구나. 아, 어떻게 풀었으면 내가 헷갈리지 않았겠구나. 이런 걸딱 캐치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은 사실 이론해설은 다 보잖아. 해설지로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 사전이 아니잖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따따따닥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실제 내가 이거를 사전에 몇번 의미 할순 없으니,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자, 이게 사실은 저의 교재 중에는 어휘 교재에 있는 게 아니라 독해 알고리즘에 있어요. 그래서 어휘의 문맥적인 그쵸 힌트를 찾아서 그 정확한 뜻을 찾는 것을 제가 독해 알고리즘 패턴에서는 문맥적 의미 패턴의 맨 앞에 문맥적으로 힌트를 얻어서 어휘의 가장 유사한 의미를 찾기 그걸 훈련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셋중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자 독해 알고리즘 여러분들 뭐 프리패스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실 수 있잖아요. 자, 이걸 순차적으로 적용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순차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단계를 써서 소거하고, 남은 거 가지고 2단계를 쓰고 소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1, 2단계에서 다 끝난다. 자, 이 문제도 그래요. 사실 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면 너무 속기 좋아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일부러 사전 예문을 조금 바꿔서 썼어요. 보면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며, 이때 목적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손가락을 짚는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땅 짚듯이 짚는 거랑 구별이 안된 거지. 이해되죠? 근데 사실 원래 되게 정확하게 문장을 쓰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는 거예요. 맞죠? 손가락을 짚는다기보다는 원래 지도를 손가락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손가락으로 짚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사를 바꿔 놓으니까 다른 말 같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건 잘못 출제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이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출제자가 이렇게 낸 과정을 알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집다라는 걸 하필이면 왜 골랐느냐도, 예. 저는 조사 을의 쓰임에 확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신 개정 특강을 했었어요. 무료 특강. 기억나십니까? 겨울에? 최신 개정 특강할 때 거기에 보태어라는 박스에 제가 목적격 조사 을 쓰임이 확대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공지도 하지 않았어요. 국립국어원이. 공지도 하지 않고 공지 과정도 없이 을의 의미를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최신 개정 특강을 들었다면 이걸 봤어. 을이 격조사가 우리가 그냥 딱 대상인 목적격 조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조사의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쵸? 강조할 땐 보조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시간 같은 것도 목적어를 주고 그 외에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 여기서 우리가 1번이나 2번은 다 알고 있는 뜻이에요. 꽃을 가꾸다. 그리고 자, 이 편지 형을 보일까요? 형에게 보일까요? 동생을 주어라. 동생에게 주어라.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정석으로 생각하는 목적격 조사 의미가 이미 2번부터 아니잖아요. 2번 보시면 이 시계는 동생을 주어라가 사실은 어느 자리예요? 동생에게 주어라 자리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을이 누구의 지위를 훔쳐먹었어? 부사격 조사 지위를 훔쳐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확장이 됐어요. 4번, 뭐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9번 보시면 9번에도 어제는 10시간을 잤다. 시간도. 그렇죠. 이런 것들도 격조사로 다 들어가는. 그래서 을이라는 쓰임의 확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짚다가 잘못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짚은 건데 자 지도 위를 그렇죠? 손가락으로 짚은 건데 이걸 이렇게 말한다고 비문이 아니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저는 출제자가 이걸 알고 냈다고 봐요. 아 속이기 딱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땅을 짚는 거는 그 자리를 짚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랑 헷갈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해. 생각해, 나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기출문제 보면 아 어떻게 이걸 왜 냈을까?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중이 높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공시 출제자들의 출제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인 사전의 예문에서 아 내가 변형할 수 있는 거 없나? 해서 어렵게 된 거죠.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예, 저는 출제자가 함정을 파는 방식에선 배트 3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20문제 중에. 예. 자, 그래서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짚어 가리키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 출제자가 그렇게 낸 건 알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느냐? 내가 을의 쓰임의 확대를 모르면 그냥 틀려야 하느냐? 아니요. 제가 알려줬던 이 방식 그대로 지켰으면 안 틀렸어요. 제가 분명 2번을 먼저 쓰라 그랬어요. 1번을 먼저 쓰라 그랬어요. 1번을 먼저 쓰라 그랬죠. 근데 왜 여러분들 구조 먼저 봤어요? 이 문제 틀린 사람은 100% 구조 먼저 봤어. 그렇죠? 그래서 구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집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먼저 떠올렸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더라도 그렇죠? 손으로 짚더라도 그래도 그 지도를 짚은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꼭 그렇죠? 곤란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의도에서 대체 가능한 유의어나 상의어를 활용하라.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자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며 라고 했을 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라고 우리가 문장 구조를 바꿀 능력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 짚은 게 물리적으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짚은 게 아니라 지도 위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골랐다는 거죠. 선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다, 선별하다, 그죠? 지적하여 이야기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말 먼저 생각했으면 문제를 맞았을 거예요. 시험 문제를 골라주고 선별하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해설 1번이라서 여러 강사들의 해설을 들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 알고리즘 쪽에서 자 다시 요 방법 쓰는 법 자 대체 가능한 유의어나 상의어를 활용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살아남은 게 두 개 있다 막 세 개 있다 그러면 그때 문장 구조와 그곳에 있는 필수 성분들의 유사성 그런 것들을 부차적으로 따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필수 성분의 속성만 볼 게 아니라 그 필수 성분을 맞바꿔 보는 방법이 있죠. 앞에 있는 목적어나 주어나 이런 것들을 맞바꿔 보는 이런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사동입니다. 뭐 우리가 앞에 작년에 기출문제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형태론에 치중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출들이 출제가. 그래서 통사론이 너무 안 나오는데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통사론의 사동과 올바른 문장 다듬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도 다행인 게 워크북 하면서 문장 다듬기 엄청 시켰죠. 모의고사 할 때. 예. 네. 그래서 통사론이 안 나온다는 게 또 안 나올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직이나 아니면 그 직전에 추가 채용이나 이렇게 너무 의문론과 형태론에 치중되면 지방직을 낼 때는 좀 균등하게 내고 싶으면 통사론을 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다를 써야 되는 상황에 시키다를 불필요하게 쓰는 것들
그래서 제가 맨날 노래 부르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거 아니라 소개해줘지. 나와서 자기소개 이거 아니라고. 그쵸? 정말 천번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는, 자, 그의 동그라미. 김 교수에게 박군을,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소개를 시킨 거예요? 소개를 해준 거예요? 소개를 해준 거죠. 이 사람의 행위는 소개를 한 거죠. 그가 한 일은 소개를 한 겁니다. 소개를 당한 대상이 박군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선 사동 표현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자, 여러분, 아이는 입원을 당했겠죠. 그쵸? 타의적으로. 근데 내가 뭐 했죠? 여기 주어는 생략됐지만 나는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하게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입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입원을 뭐한 거예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입원시키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쵸?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아이가 입원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생각이 다른 타인을, 여러분, 설득은 내가 하는 거고, 그 타인은 뭐 되는 거죠? 그쵸. 설득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개시키거나, 설득시키거나, 그리고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하고, 내가 설득하고, 그리고 내가 갈등을 해소하죠. 자, 그래서 생각이 다른 타인, 욕을 많이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하는 건 나, 그것에 설득당하고, 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시키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설득시키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도한 사동 표현. 그래서 알기 쉬운 문법에 사동의 의미가 없는데도 사동의 접사를 쓰는 경우나 아니면 하다를 쓸수 있는 말에 시키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제시했는데 이게 문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단어들은 주어가 직접 파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예문으로 들어놓은 것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은 이제 비문학이죠. 그리고 열거가 심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 긴장한 상태잖아요. 시험 때는 평소보다 많이 못 외웁니다. 텍스트 단기 암기량이 확 줄어요. 그거는 모두가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억지로 꾸역꾸역 먹으려는 게 문제야. 그죠? 그게 아니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따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오히려 빠르게 진행하면서 빗금을 착착착착착착 쳤어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마디를 쳐두는 거예요. 마디를. 착착착착착착. 그러면서 영혼이 없으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최대한 기억하면 좋지만 너무 억지스럽게 가지 말고 탁탁탁탁 하면서 본 다음에, 자, 선지 보고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아, 이게 뭐 세네개 열거여야지. 그쵸?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에는 선지 보고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명백해줬어야 했다. 그래서 두번볼때 누가 얼마나 초벌 읽기를 할때 빠르게 구획화하고 지나갔느냐. 그래서 이거는 독해 습관. 독해 습관.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야, 안 어렵잖아요. 독해 습관이에요. 자, 빗금을 쳤냐, 안 쳤냐, 저는 거의 그걸로 갈린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이러면, 과오? 잘못? 그 얘기 어딨지? 그런 다음에 딱 가서 어딜 찾는 거야? 요 있잖아요. 그쵸, 요 부분. 아, 이 부분이야. 근데 다르네. 이렇게 깨달음이 와야죠. 그래서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소거해서, 이렇게. 하나 남겨서.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운문 문제입니다. 자, 운문 문제에서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제가 문학은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면 서술상 특징이나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선지를 먼저 읽으시라고 했죠? 선지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문에서 활용된 걸 찾아줘야 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나 소설은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제나 내용에 매몰되거든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을 찾지 않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찾아야지 하지 않으면 안 보여. 그래서 이럴 땐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상관없이 문학은 선지를 먼저 보라고 했고, 비문학은 부정 발문일 때는 선지를 먼저 보는 게 득이 될수 있으나, 긍정 발문일 때는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오답을 막 읽게 되니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3, 4번에만 펜터치 했죠? 왜일까요?
1번, 2번은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아니면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 요건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기다 펜 터치하지 않고 3번, 4번에 아, 내가 찾아봐야 한다. 그런 것만 밑줄을 긋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 우월한 독해 박두진의 해와 청산도와 연결돼서 이렇게 보기 적용 문제로 이렇게 지문이 나왔죠. 자, 보면 제가 이거 수업을 할 때도 우월한 독해에서 원근경을 설명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청노루 자체가 이 박목월이라는 작가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 한 표현상의 특징이 더 강화되어 있는 그렇죠. 출제 요소로는 출제자가 예를 보고 문제를 내려고 할 때 사실 감정 노출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낼 때 내용 요소만으로 선지 4개가 안 나와요. 저는 수능 쪽에서 문제지를 많이 냈다 그랬잖아요. 딱 보면 딱이야. 그냥 이 시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선지가 몇 개 안 돼. 그죠? 그럼 뽑아낼 수 있는 선지 중에 내용을 4개를 못 뽑아낸다고. 감정 노출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 지문이 나오면 내용하고 형식을 섞어낼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내용으로 4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아니면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요구하면 선지를 더 만들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제가 모의고사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죠? 지문에서 작가랑 작품명을 보여줄 때도 있고 안 보여줄 때도 있다. 근데 무의미하게 보여주진 않는다. 이렇게 작가와 작품 이름이 나올 때는 이것까지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박목월은 대표 작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록판에 일제강점기 작가네.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서 박목월 작가가 어느 시대 사람이고 어떤 특징이 있다도 모르면 서울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도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더라도 어떤 강사를 따라가든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수업 안 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박목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거를 수능식에 접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전혀 배경지식 스키마 없이 얘만 보고 그러니까 1, 2번을 모르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 표정이 너무 재수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게 아니라 그런 공부가 필요 없는 공시가 아니에요. 공시는 제가 요즘에 조금 좀 인지도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게 수능형이다라는 점 때문인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수능 쪽에서 왔고 근데 수능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수능형에 가깝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능형이 되어가고 있다고 수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할 때 진짜 10번 얘기했어. 비문학은 수능형이 되어도 문학은 내신형이라고.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죠, 여러분? 범위 안에서 나올 때 어떤 거 냈는지 기억하죠? 그러면서 제가 내신형으로 나올 거라고. 특히나 국가직보다 지방직은 조금 더 그러하다고. 그래서 지식국어 특강도 듣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보지 않더라도 지식국어 한번 듣는 게 그래야 선지 중에 섞여 나오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선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1, 2번 선지예요. 박목월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아 자연 좋아 이러면서 그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이 뭐랄까 평화롭고 동양적인 이상향같이 그려져 있는 이 전경은 마음 안의 이상향일 것이다 라는 게 왜 틀려요? 일제강점기 지식인이다. 근데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소망이다. 이상향이다. 관념적 세계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건 또 수능적이죠. 확언하지 않아도 그렇게 볼 수 있다를 부정할 수 없으면 그러하다. 이게 수능 문학의 OX 기준이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동원하되 OX 이제 판단은 수능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 2번이 그럴 수 있다 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선지. 원근경 보죠. 먼 산. 여러분 산을 보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산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오려면 멀리 서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산에 있는 나무 하나를 본다고 해봐. 그럼 나무가 보이려면 가까이 가야겠지. 주민이 돼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경에서 자, 그 산에 있는 절, 그 절 기와집 그 산에 봄눈 녹으면 나무, 그죠? 그래서 이 산에서 기와집도, 산에서 나무도, 그 나무의 잎도 점점 어떻게 돼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줌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청노루, 그 다음에 그 눈에, 그 다음에 그 속의 구름. 자, 제가 우월한 독해 할 때, 수업할 때 청노루 하면서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심지어 제가 맛보기 특강으로 열어놓은 개념어 정리에 원근경 예시에 청노루가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청로로 했을 때 원근경 3번은 제 수업 들었을 때 쉽게 지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시간의 흐름이 있나요? 이 시가 서사시인가요? 제가 서사시의 대표 예시로는 여승 들었던 걸 기억나십니까? 그쵸? 그래서 서사시라는 게 줄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시간차를 가진 동사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는 묘사적이죠.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명백히 답은 몇 번이다? 4번. 근데 이게 오답률이 높은 걸 사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청노르를 틀린 건 문학 수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보세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고민할 바가 아니거든. 그럴 수 있다를 빨리빨리 지나가고 절대 없잖아. 시간이 절대 없는데. 왜 망설여 1, 2번에서. 그럼 1, 2번에서 망설인 건 그 1, 2번에서 망설인 사람들은 배경지식도 없는 거죠. 최소의. 최소의 배경지식도 없는 거예요. 아파? 아니, 근데 여러분, 상처를 주려는 의도보다는 잘하자고. 그렇게 문학 공부도 문제를 많이 풀다가 성립되는,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문학은 독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도 발문 유형별로 문제 훈련으로 가죠. 하지만 제가 우월한 독해는 필수 문학 작품 시대순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면서 문제풀이가 병행이 돼야지 문제를 주섬주섬 풀면서 문학 지식을 세울 순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한국사는 아니지만 분명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교양이기 때문에 시대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이요. 자, 5번 공방전. 제가 지방직 모의고사의 독해 플러스라고 더 드린 게 있어서 마지막 주 이거 딱 냈어요. 공방전. 가전체 소설 내면서. 그죠? 그래서 공방전을 독해 플러스 2-3 지방직 모의고사 마지막 주에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딱 보면 공방의 잔은 관직이다. 처음 황제 때 뽑혀서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서 세상에 그리 익숙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보이니 하면서 줄거리가 이렇게 쫙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는 작품 이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줘야 돼요? 저 왜? 이름이 뭐예요? 공방이죠. 그러면 이 시험지에서 공방이라는 존재를 처음 봤다면 그것도 문학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방전은 역시나 가전체 소설을 배울 때 반드시 언급되는 제 우월한 독해에는 국순전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표가 있어요. 가전체 소설에 전체 표가 있고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는 공방전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쵸? 피해갈 수 없어. 물샐 틈 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공방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게 돈이라는 걸 공방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공방 그쵸? 그래서 돈 모양을 공방전 해서 이름으로 삼은 거다. 그래서 의인체, 가전체 소설이다. 가짜 전기문의 형식을 띈. 근데 이거 공방전의 전체 줄거리나 이게 돈이라는 것만 알고 읽어도 얼마나 편해. 훨씬 속독하지? 그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속도 차가 팍 생기는 문제죠. 자, 그래서 보면서 이때 관상 보는 사람을 불러서 보였어요. 왜 그랬어요? 아, 여기서 이 사람은 적응을 못하니까 세상에. 그래서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보이니 그가 누구죠? 그가 관상 보는 자가 제가 그랬잖아요. 산문 읽을 때 인물 따라다니라고. 그래서 그는 누구? 관상 보는 자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사냐의 성질이어서 누가? 기역이. 기역이 사냐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만하지 못하오나 만물을 좋아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서 놀아 때를 긁고 빛을 갈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폐하라고 부르는 게 누구? 황제. 그죠? 자, 그래서 왕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 자, 이런 건 명언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이야기 속의 왕자가 되어 인재를 잘 활용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어 보시오. 저 공방을, 저 거친 녀석을 다듬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원컨대 폐하께서는 폐하, 황제, 저 완관 구리와 함께 저를 버리지, 저 사람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 사람, 누구? 공방을. 그래서 공방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읽을 때 힘들었다면 지금 주어도 생략된 게 많고, 목적어도 생략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읽으면서 아 공방이 거친데 관상 보는 사람은 이 유용함을 알았구나.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되니까 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주는구나 라고 계속 빠진 주어나 목적어를 삽입해가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그가 세상의 이름을 드러냈다. 누가? 아, 관상쟁이가 유명해진 거예요? 아니죠. 누가? 공방이 세상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지시어로 바뀌어져 있는 그나 그 사람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호로 계속 주면서 따라다녔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답안 몇 번? 디귿은 니은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디귿이 누구? 왕자. 여러분 왕자는 존재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관상 보는 사람이 폐하가 되었으면 하는 이상적 존재예요. 이상적 지도자라는 거지. 그래서 왕자 자체가 그죠? 폐하랑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죠? 제시된 인물이니까 그죠? 그리고 제시된 인물이라기보다 인물형이야. 인물형.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걸 폐하랑 동일시를 한다고 해도 폐하가 지금 기능한다기보다는 누구의 덕이에요? 세상에 나가게 된 게 관상 보는 사람 덕분이죠. 관상 보는 다 사람이 잘 말해줬기 때문에 공방이 세상에 널리 퍼뜨려진 거죠. 자, 그 다음 6번 배열입니다. 자, 여러분 배열 문제는 제가 우리가 서술형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고개를 막 절레절레 젓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려웠어요? 이 배열? 진짜? 내 교재보다? 제 배열보다? 배열 문제를 이제 제가 독해 알고리즘에서 꽤 어렵게 됐고 그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는 적정선?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배열을 두 개 중에 하나 내지 두 개 다 이렇게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객관식을 푸는 거다. 속전속결이다. 그래서 퍼즐을 맞출 때 맨 앞부터 맨 끝까지 순차적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는 얘 앞에 절대 못 알아든가 이것 뒤에 얘는 꼭 와야 되라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맨 앞으로는 얘가 나아라든가 이런 절대적인 규칙을 어긴 걸 소거해서 선지 중에 하나를 남기라 그랬어요. 선지 소거법으로 풀란 얘기지. 자, 그러면 선지도 힌트다. 객관식이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제가 뭐 뽀록을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방법인걸요. 출제를 하는 과정도 그래요. 출제할 때 그냥 어떤 글을 막 잘라서 섞어놓고 풀어봐. 최악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배열할 수 있는 힌트를 삽입해서 윤문하게 되어 있어. 다시 쓴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내줘야 돼요. 자, 일단 뭐로 시작하네? 가로. 이렇게 붙박이 파트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뭐부터 읽으라 그랬죠? 아니 알려줬는데 뭘로 시작하는지 알려줬는데 당연히 가부터 보고 자, 그 다음에 가로 시작하고 두 번째가 무엇 혹은 무엇? 다나라죠. 그러면 가 읽고 나 읽는 게 아니라 다라 읽어주세요. 제가 해설은 그냥 다른 선생님들 수업 듣던 친구들이 많이 보니까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힌트를 잡는 걸로 갔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줄 때에는 실전처럼 그래서 가 읽고 다 보고 그 다음에 라 읽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의 펜터치 비교해보세요. 가. 생명체들은 본성적으로 감각을 갖고 태어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때문에 후자의 경우 여러분 여길 보자마자 밑줄 긋는 게 아니라 뒷문장을 보고 여기다 걷어요. 후자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생명체들은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다. 감각이 중요하네. 감각 동그라미 쳐주고 그 다음에 예외 존재가 나왔죠. 그냥 예외 존재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본 다음에 그리고 그 때문에 후자. 그래서 후자가 뭐다? 나중에 생겨난 거. 그죠? 그래서 생겨나다에 밑줄 긋고 후자의 경우 이렇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은 기억 능력이 없는 것들보다 분별력과 학습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생겨난 것들은 분별력과 학습력이 뛰어나다. 여기에 밑줄 긋어요. 그 다음 그중 소리를 듣는 능력이 없는 것과 청각적 능력이 있는 것을 구별해서 청각적 있는 것이 배움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자, 여러분 펜터치가 어때요? 많이 비슷합니까? 그래서 독해는 저 같은 그죠? 이렇게 독해 전문가가 펜터치를 하거나 풀어나가는 과정과 계속 닮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너무 답답한 게 커뮤니티에서 댓글 몇 줄로 말해줄 수가 없어. 보고 따라하세요? 난나난나 이런 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거의 운동을 가르쳐주는 거랑 똑같아서 저는 트레이너인 거죠. 독해하는 순간에는 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모델인 거죠. 예. 자, 그 다음 자, 이제 나 읽는다고요? 아니죠. 가 뒤에 올만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랑 뭐랑? 다라 배틀이지. 자, 그래서 다. 하지만 뼈젓가루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기술 얘기 본 적도 없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얘 못 오겠죠? 그럼 바로 선지에서 소거해버리세요. 몇 번 몇 번을. 그쵸? 1, 2번 지워버리세요. 그것만 해도 되게 자신감이 막 생기죠. 여러분 시험 때 이 문제 풀 때 감정이 어땠나 생각해봐요. 카오스. 막 그죠? 그래도 아주 그죠? 작은 어떤 방법으로 선지가 지워져 나가면 안정이 돼. 내가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 시간 안에 과정적 확신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지웠어. 이 지문은 좀 어렵지만 난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라까지는 확보됐죠? 자, 그러면 나냐, 나나 아니면 다. 요걸 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안 본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라로 시작하니까 라를 보고 가야 되겠죠? 가 읽고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핵심 키워드 잡고 가 뒤에 나오는 게 확정이니까 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자, 여러분 기억이 아까 가에 있었죠. 가에 워드들 중에서 기억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험이란 말이 나왔어요. 경험. 그 다음 그 까닭은 이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은 학문적인 인식이나 기술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끊고 사실 학문적인 인식과 기술은 경험의 결과. 이렇기 때문에 기술은 자 기술 잡아주세요. 그래서 가 뒤에 라가 오고 라에서 기술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경험을 통해 안에 쌓인 여러 관념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에 대해 하나의 일반적 관념이 생겨날 때 생긴다. 자 그래서 기억, 경험, 그리고 기술. 이 과정으로 가에서부터 라의 핵심 키워드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나를 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그러면 감각적인 것보다 경험이 우위죠? 더 지혜롭대요. 지혜 동그라미. 기술자는 경험자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기술. 그 다음 이론적 지식들은 실천적인 것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혜 배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 지혜는 분명하다라고 키워드가 지혜예요. 그렇죠? 지혜. 자 그러면 나는 키워드가 지혜고 어떤 게 더 지혜롭고 그래서 지혜는 무엇인가 밝혔어요. 자 그럼 아직 안 읽은 조각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퇴 해버린 거. 다죠? 그러면 다 똑바로 읽어볼게요.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은 여가의 삶을 위한 것이에요. 실용적인 게 있고 여가를 위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뭘 더 가치 있게 여긴대요? 여가를 위한 거. 여가를 위한 걸 더 가치 있게 느낀대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인식은 유용한 쓰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우리는 필요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건 빨리빨리 생각을 해낼 수 있죠. 근데 아니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오히려 그들이 더 대단한 또라이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이렇게. 자, 그러므로 뼈조가로. 그런 종류의 발견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여가의 즐거움, 필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학문, 필요에 매이지 않는, 필요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상상과 발상, 그것을 더 지혜롭게 여겨. 자, 그래서 뒤에는 예시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더 지혜롭게 여기는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답안은 몇 번? 4번. 자, 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걸 정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가. 가가 맨 앞에 나온 건 픽스. 그죠? 선지가 정해줬어요. 자, 그러면 가에서 뭐 나왔다고? 감각. 그 다음에 여기서 청각. 뭐 이런 거. 기억. 그럼 여러분, 가에서는 감각과 기억이 나왔어요. 감각과 기억. 자, 그 다음에 라예요. 라에서 기억, 경험 관련해서 기술이 나와요. 맞죠? 기술. 자, 그 다음에 다에서 하지만 기술 가운데 기술 받아서 인간은 뭘 더 별나게 여기지? 뭘 더 대단하게 여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뭘 더 대단하게? 필요에서 벗어난 거를 더 대단하게. 그걸 지혜라고 여긴다. 지혜.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논의를 받아서 지혜, 무엇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가를 바탕으로 지혜를 정의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증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정의하기 전에.
자, 이렇게 그래서 답안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7번입니다. 사실 비문학은 누구나 유형적 주문하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평소에 좋은 문제를 내고 있느냐, 얼마나 난도 있으면서도 명백히 문제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문제를 내고 있느냐의 경쟁이지, 사실 발문 적중은 적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누구나 배열하시오. 누구나 내죠. 그 다음에 뭐 알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누구나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적중이란 말 쓰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제 모의고사 풀어본 사람들이 더 잘 느낄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정 발문일 때는 하나 빼고 다 맞는 말. 근데 이게 알 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장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돼서나 추론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문장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재료가 되는 키워드만 획득합니다. 근데 그럴 때 변별 키워드를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에 관련된 증거가 나올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골라줍니다. 자, 그래서 1번. 1번과 2번은 묶으세요. 무스. 3번과 4번. 갈퀴발도마뱀. 자, 그 다음에 무스는 움직이지 않는 것, 소화, 식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럼 무스랑 갈퀴도마뱀은 움직이지 않는 게 있는데, 둘이 뭔가 다르겠지 뭐.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그런가?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는지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목적형 읽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들어가면, 제가 노란색은 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은 여기서 이제 도마뱀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글을 읽으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길게 해설에 시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2번만 볼까요? 무스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가려먹는다. 보세요. 여기 보면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식물을 가려먹는다고요? 아니면 식물을 먹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쵸. 식물을 먹어야 돼서 가만히 있는 거죠. 언제 가려먹는 데서. 그쵸?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건 내용 일치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들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내가 비문학 독해에서 틀리는 게 심하면 그만큼 남들이 다 맞는 것을 틀리는 거기 때문에 문법 규정 어휘 한자 힘을 써도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쵸? 생색이 안 나는 거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일치를 틀리면 그러면은 자기가 문제 푸는 과정은 어떠한가, 펜터치는 어디에다 치고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것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8번에 제가 복합 문제도 많이 냈죠? 모의고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복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나 아니면 한 지문 가지고 문제 두 개를 푸는 과정이나, 그래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타 직렬에서는 기상직이나 뭐 교행직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나오고 있었거든요. 복합 유형이. 물론 수능처럼 엄청나게 긴 세트에 뭐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두 문제 정도까지는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한 설명이다. 이거는 작품 두 개의 문제 하나. 자, 그러면 이때 자, 제가 선지 먼저 보여드렸죠. 이렇게 두 개의 작품을 가나 읽고 머릿속에서 막 쉐킷쉐킷 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나? 이게 되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을 비교대조하려는 쟁점을 잡고, 쟁점 중에 그리고 형식에 대한 거 잡고 지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지문을 가나를 한꺼번에 읽지 마시고 가 읽고 소거하고 그리고 나 읽고 확정,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번의 리듬, 그 다음에 사실적 묘사, 리듬, 사실적 묘사,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수용하는가, 긍정, 부정, 태도예요. 그래서 3, 4번은 내용이고 1, 2번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문에 들어갈게요. 자, 지문 역시나 흥부전. 자, 제가 흥보간대, 흥부전이라고 돼 있네. 우월한 독해에도 냈고 모의고사에도 냈어요. 국가직 때. 그렇죠? 네, 그래서 흥부전 나왔고, 그리고 지방직 모의고사에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에 흥부전이 나왔는데 아예 똑같은 부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자식들이 울고불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는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문 밖에 가랑비가 오면 방 안은 큰 비가 오고, 부엌에 불을 떼면 천장은 굴뚝이고. 자, 제가 라이브 할 때였나요? 마무리 특강인가요? 아, 제가 어느 순간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제가 흥부전 예를 들면서 해악성,
승고미, 우아미, 골개미, 해야 그런 것들 골개미, 비장미 이런 거 얘기할 때 골개미엔 풍자와 해악이 있는데 해악이라는 게 재미다. 가난을 희화화한 흥부전을 보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밥을 갑자기 본 흥분의 가족들이 흥분해서 밥을 막 먹어서 백가죽이 얇아져서 밥알이 보였다든가. 밥을 막 던져서 뚝딱 먹고 밥을 던져서 뚝딱 먹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누우면 뭐 머리는 지붕 밖으로 나가고 팔다리가 막문 밖으로 나가고 제가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장에 있는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흥분의 가난을 과장하기 위해서 집이 사람보다 작은 이런 것들을 그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춘향전 야하단 얘기 하면서.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바로 그 과장한 부분인 거예요. 판본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여기 보면 이제 막 이제 집이 엉망진창인 거죠. 번듯이 누워서 가만히 바라보면 천장이 보여요. 지붕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지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자, 그다음 이렇게 곤란이 심할 때철 모르는 자식들이 음식 노래로 조르는데 어머니 나 이거 먹고 싶소 하는데 좀 진짜 터무니없는 고급 음식이죠. 예, 이런 거. 자, 그래서 용미봉탕에 잣죽 좀 먹고 싶어서 귀하디 귀한 음식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떤 판본에 보면 요거 먹고 싶소, 요거 먹고 싶소 하다가 어떤 애는 뭐 옷을 입고 싶다 그러고 어떤 애는 안경을 갖고 싶다 그래요, 아마. 그러면서 안경을 이놈아, 네가 왜 안경을 갖고 싶냐 그랬더니 아니 눈에 티가 들어가서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막 하고. 그래서 이게 가난은 가난과 그 가난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떼를 쓰는 자식들의 그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가난을 희화화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은 산문 중에선 리듬이 있어요. 하지만 산문으로 넘어갔죠. 자, 그러면 정말 시보다는 운율이 더 있는 걸까요? 덜한 걸까요? 덜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 아니, 나는 배우기로 판소리계 소설도 리듬이 규칙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여러분. 규칙적은 아니지. 변칙이 얼마나 많은데, 판소리계 소설에. 근데 리듬이 있다고 생각한 건, 오케이. 맞아요. 판소리계 소설이 소설치고 율문적인 거 맞으니까. 근데, 그거는 소설치고. 그러니, 일본에서,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 리듬이 규칙적이다라고 말한 것이 틀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가는 리듬이 있더라도 소설치고 있는 거고 규칙적이라고까지 말할 순 없고, 그 다음에 나는 탄군가죠? 탄군과 제가 국가직 모의고사 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직 때 그랬잖아요. 지방직 4주밖에 안 되니까 국가직 먹어도 풀라 그랬죠. 회차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올해는 국가직 지방직에 원래 지방직 서울시 합쳐서 18회씩 냈다고 뭐고를. 예, 근데 너무 레이스가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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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국가직도 문제를 풀라고 심지어 무료로 다 올려놨어.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도 된다고. 다 무료 공개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가직 때 나온 문제들이 쏠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씨 풀릴 거야. 커뮤니티에 국가직까지 꼭 풀어야 되나 이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강요는 푸는 게 좋을걸요 라고 했지만 강요는 못했어. 근데 지금은 아씨 강요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의고사 국가직이랑 지방직 합쳐도 16개밖에 안 됐는데. 그쵸? 응. 자, 표정이 16개밖에? 막 이러자 이런 표정인데. 물론 내가 해설을 좀 빡세게 쓰긴 해요. 해설지까지 완독하는 게 좋고. 자, 여기서 탄공과 그래서 국가직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 EBS에 가난가사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황사는 너무 흔하니까 내가 탄공과를 냈다 그랬어. 자, 그래서 그 출제자들의 치사함의 정도가 이제 저랑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머리 굴리는 게 비슷해져 가는 거죠. 자, 그다음 가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답이 1번인데 판소리계 소설 리듬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규칙적까지 가느냐? 운문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 자, 그리고 2번 여러분 과장하면 사실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탄군가에도 가난함을 과장한 게 나와요. 그래서 둘다 과장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적 묘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자,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못 받아들이고 떼를 쓰는 거예요, 애들. 떼를 쓰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나에서도 어찌하다 내 신세가 일이 됐는지 엄청 한탄하죠? 그쵸? 그래서 탄공과 유배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신세 한탄이 아주 장황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고통이 나같이 심할까? 아, 막 너무 억울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막 이런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진짜 가난하다 가난하다 해도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둘다 부정적으로 보겠죠.
가난을 긍정으로 보는 건 없어요. 우리가 볼때 웃기다고 그게 긍정적인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 9번. 자, 여러분, 9번의 시조는 제가 선지로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전지문과 고전문법이라는 무료특강에 제가 시조 93개 정리한 거 있다 그랬죠. 교과서에 있는 시조를 다 털었다고 했고 당연히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이거 무슨가? 훈민가니까. 정철 훈민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철의 훈민가에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 못하면 말과 소를 곶간 씌워서 밥 먹이는 거랑 뭐가 다르리?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못하면 짐승 새끼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말, 향려유래입니다. 근데 또 이제 물어들 보니까 선생님이 그 시조 보여줬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말을 못 읽었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좀 희귀한 성어가 맞아요. 이 성어는 그래도 못 봤을 수 있는데 상부상조. 그 다음에 얘 낯설었어요? 여러분, 낮자 내가 보라 그랬지. 성어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포기하지 말고 낱글자 보라 그랬죠. 그 여기 뭐 있어요? 형, 우, 다 나왔어. 뭐 이거를 모른다게 막 그쵸? 그 다음에 자, 재, 학 이런 거 보면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너무 빠른 포기 아닌가. 1번 부가 해, 막 이러면서 막 그쵸? 난 몰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밑에 있는 게 밥이었다고. 소거해서 풀 수 있잖아. 그쵸? 자신감을 가져요. 자, 그 다음 해설지 보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안 읽어요. 자, 10번도 한자어인데요. 자, 10번 한자어도 기역니은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자, 여러분 이것도 사실 뭐예요? 도금이 같은데 의미가 다르다. 제가 한자 벼락치기라는 무료특강이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서도 제가 이제 동음 이의어들 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것에서 국가직대 교정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나온 글자들도 뭐 개선이 어려운 건 아니고 선을, 그렇죠? 착할 선을 이제 고르냐 아니면 선택할 때 선을 고르냐 뭐 이런 차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죠. 개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좋게 바꾸는 거. 개선도 거기 들어있었어요. 한자 벼락치기. 저절로 어이한자라는 제 책이나 아니면 한자 벼락치기의 개선. 자, 그 다음에 뭐 개정 이런 말들 다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통화, 통해야죠. 뭐가 재화가. 그리고 제가 그랬죠. 조개패자가 돈이랑 상관 있는 경우가 많다. 부스, 맵, 기초한자 같은 거, 한자문 같은 거 할 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답. 선. 이거는 선출하는 거. 고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원이나 임원이 사퇴하거나 그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새로 선출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개선이 이런 뜻이 있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선자는 알았어야 돼요. 선택 이런 거. 그렇죠? 선출 이런 거. 그다음에 통화할 때 이게 화자가 말화잖아요. 말씀화. 이거 알아봐요. 말씀원이 있으니까 말씀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답도 어려운 낱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자와 성어는 사실은 자기가 놀라고 긴장하지만 않았으면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답률 상위 문항에 한자와 성어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히려 집다가 어렵다고요. 자, 그다음 11번. 자, 11번에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근데 지문 길이가 좀 되죠. 자, 근데 그래도 잘못 이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용 일치에서 많이 멀어. 이 글이 재료고 이해가 선지기 때문에 그 선지를 먼저 보고 들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문을 잘 읽어주는 게 좋아요. 게다가 이 글을 잘 이해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글의 개념도 있고 어떤 사례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에 도움을 받고 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정직하게 글을 한번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굉장히 긴장해서 막 심박이 막 장난 아니고 그죠? 그럴 때에는 요런 문제 길고 그죠? 그럴 때에는 다른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마음의 안정감과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좋은 문제예요. 전 오히려 배열보다 이런 문제가 되게 차분히 시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열이나 요런 문제는 되게 허겁지겁 시험 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시간 확보를 해서 오히려 다른 과목 다 풀고 와도 좋아. 그래서 지문 길어. 근데 선지 먼저 읽어서 보탬이 될 것도 아니야. 막 이럴 때에는 시간 확보. 시간 확보하면 동시에 마음의 안정감이 오거든. 그러면 삽질 안 할 수 있어요. 어렵진 않거든. 자, 읽어볼게요. 자, 심리학에서는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동조, 동그라미. 여러분 읽다가 혹시 제 모의고사 하신 분들 느끼셨어요? 유사 지문 있었죠? 그쵸?
공감 능력에 대한 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각은 공유할 수 없지만, 그죠? 동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감은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 있었거든요. 제 모의고사에. 자, 그래서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것도 비슷한 지문이 있었죠? 뭐예요? 주차장에 차가 많을 때 들어간다. 제 알고리즘의 지문이 있었죠. 자, 그래서 남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가라는 성향에 대한 글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밑줄. 자, 그 다음 둘째는, 자, 이럴 때 끊어주라고. 끊어주고.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질서, 규범, 집단의 압력, 연결, 그것 때문에. 자,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배척의 물결 쳐보세요. 배척당할까봐 소외 물결 되기 싫어서 뭐 한다? 동조, 동그라미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에 물결 쳤어요. 그다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에 자신의 신념을 굽힌다는 거죠. 자, 그다음 동조는 개인의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럴 때 괄호를 치라 그랬죠? 개인의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일어나고 말고예요. 일어나는데 강도예요. 일어나는데 얼마나 강하게,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때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는 반대가 아니라 이러면 이럴수록, 이러면 이럴수록. 그러면 동조의 강도의 정비례인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그리고 그 결속력이 강할 때, 그리고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 여러분 열거죠? 아까 그 문제가 떠오른다.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얘를 외우려 들지 말고 톡톡톡톡톡톡 끊어두세요. 반대는 아니지만 이따 잘 찾게. 자, 끊어둬볼까? 자, 그러면 끊고,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많거나 끊고, 결속력이 강할 때 끊고,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 끊고 해서 마디를 쳐두면 잘 보여. 여러분 악보에 마디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어디까지 쳤지 이런다고 피하시다가. 그래서 마디 쳐놓는 거예요. 이따 잘 찾게. 그다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의 만장일치 여부도, 자, 얘까지 끊어놔요. 톡톡톡톡톡톡 잘 보이게. 자, 그래서 만약 이때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여러분 이탈자가 생기면 이 사람은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할 확률이 높지만, 근데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이탈자는 이렇게 마디 쳐준 것과는 다른 반비례, 강도의 반비례가 되는 요소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려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나온다?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확신에서 나온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잘못 이해한 사람은, 사실 글을 다 읽고 나면 이 문제의 선지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자, 갑순. 동조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다. 여러분, 아까 전에 천문단에서 사람이 뭐 하는 거 봤어요? 신념을 꺾고 동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개인이 신념을 꺾을 수도 있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읽고 나면 내용일치 수준이 돼. 근데 얘를 보고 반응이잖아요. 이건 일종의 이해니까 반응이죠. 이 글 읽고 반응한 거야. 근데 반응을 보고 역으로 자극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비문학을 선지를 먼저 읽으라고 한다는 유언비어가, 여러분 저는 모든 문제의 선지를 먼저 읽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될 게 있고요. 선지를 먼저 읽으면 유리한 게 있고요. 그렇죠? 중간에 속어에서 풀어야 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발문부터 배워나가야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12번. 다음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 장애. 이 발문도 제가 화법에서 의사소통 장애 냈었죠. 저는 몰래 썼냐면 말하기 불안 냈었어요.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볼까요? 동아리 보고서를 오늘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니? 네, 선생님. 다정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 큰일이네. 오늘이 마감인데.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다정이가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정이 때문에 우리 모두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자,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 자, 그래서 아니 뭐라고? 다정이가 보고서 작성하기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거잖아. 자, 그만들래. 이럴 때가 아니잖아. 어서 빨리 다정이한테 연락이나 해봐.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니야. 자, 제가 다정이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을 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장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라고 했는데 이걸 읽고 장애를 못 찾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자, 잘들 얘기하고 있는데? 막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발문을 안 읽은 거야. 그냥 지문을 읽었어. 그냥 지문부터 읽으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따 문제 본다면 어? 멀쩡해 보이는데 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발문을 읽었으면 뭐를 찾으러 들겠죠? 장애를 찾으려 들었겠죠. 그쵸? 장애를 찾으려 들었어야 보이고요. 안 그러면 지문을 두 번 읽었을 거야. 발문 안 보고, 지문 보고, 그리고 발문 보고, 에이씨, 지문 보고. 이렇게 자, 그쵸? 네. 욕한 거 아니야? 끝까지 안 했어. 씨까지만 했어.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다 이렇게 찾으려고 들었다면 학생이가 이제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끼어들어 책임을 언급한다. 이 부분이 제일 제가 목소리에 톤을 드리긴 했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가 쟁점이에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이게 쟁점인데 이 부분부터 어떻게 하자를 논의해야 될 상황에 잘못되었을 때를 미리 걱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 책임까지 돌리는 건 이미 망했다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를 고민할 때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지자를 논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답안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누가 지문을 두 번 읽고 한 번 읽었느냐로 속도차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13번. 13번에 이것도 제가 지방진 모의고사에 됐죠. 그쵸? 제가 그래서 간접화법 얘기하면서 제 친구 이름 등장시켜가지고 유진예리 이렇게 대화하면서 뭐 삼계탕을 먹고 요즘에 누구 만난 사람이 있어? 뭐 이거 있죠? 예, 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 제가 문제에다 전제를 뭘로 줬죠?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게 바로 직접발화와 간접발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형적증, 그래서 간접화법. 일상대화에서는 직접발화보다 간접발화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여기 발문은 뭐예요? 밑줄 친 부분이 필요 없는 거, 맥락 필요 없는 거는 직접발화죠. 맥락이 필요한 건 간접발화. 그러면 제가 직접발화와 간접발화를 구별해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문장 어형하고 목적이 일치하면 직접발화. 뭐 문장형이 의문인데 답을 원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의도와 어형이 맞지 않으면 간접발화.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친한 사이에 돈을 빌릴 때 돈 가진 것 좀 있니? 라는 게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돈 좀 빌려줘요. 돈 좀 빌려줘죠. 있나 없나 왜 물어보는가가 맥락이 있죠. 그 다음 얘야 방이 너무 더운 것 같구나. 자, 그때 자, 그러면 이거는 방이 너무 덥다고 나는 느껴요? 아니면 창문 열어요? 창문 열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요. 1년 동안 한 20번 하지 않아요? 이해문? 여러분, 좀 교실이 답답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갈림길에서 방향을 물을 때. 자,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정말 모르는 거죠? 정말 묻는 거고, 정말 대답을 원해요? 자, 그래서 직접 말하죠. 그래서 답은 3번. 선생님이 과제를 주고 독려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자, 여러분. 아, 가엽다, 진짜.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우리 클래스는 안 졸죠? 막 이렇게 하면 되죠. 선생님인데. 여러분, 우리 착한 학생들은 제 말을 잘 듣죠? 하면서 막 이렇게. 잘 들을 거지? 잘 들어라, 좀.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 14번. 띄어쓰기. 아, 이런 거는 사실은 누구나 적중이어서 이렇게 문법이나 규정 적중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모두의 약점 특강만 들었어도 안 되다, 붙이냐, 띄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졸지에 부도를 맞았다니 참 불쌍하구나. 자, 이거는 붙여 쓰는데 게다가 가엽다라는 뜻이니까 제가 이거 품사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거 뭐다? 형용사다까지. 그렇죠. 예, 제 수업을 들었으면 이걸 붙이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품사가 형용사라는 것까지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금지. 안 돼. 금지일 때는 뭐다? 띄어 쓰는 안 돼였죠.
자, 그 다음에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것은 합성 등재되었죠. 자, 그 다음 지금 네가 본 것은 이건 합성 등재되지 않은 띄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저 집은 부부간 간 외우자고 했죠? 그쵸? 네, 그래서 가족 간 관계에 대해서는 붙여 등재된 것도 많은데 그때 이제 저 집은 부부간에 이거 붙여야죠. 제가 이렇게 좀 외우면 나을 거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매칭일 때는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합성 등재된 게 많다. 부자간, 부녀간, 부부간, 내외간. 부부간이랑 내외간은 같은 의미죠? 이렇게 묶어서 외워요.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얼마간. 여러분 이거는 기간에 대해서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은 합성어가 된 거고 얼마간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이틀간, 사흘간, 얼마간은 접사간. 자, 그 다음에 4번. 믿을만한 인물이 아니야 할 때 만하다. 띄어쓰는 의존명사. 그리고 집체만 하다. 사전예시 그대로 나왔네요. 기출에 나왔던 선지입니다. 그래서 기출 모아서 띄어쓰기 풀었을 때 언급이 되는 집체, 집체만 하다. 이때 만은 뭐예요? 조사예요, 조사. 그죠? 의존명사랑 하다가 결합한 만하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에 체험, 집체만 띄고 하다. 그 정도라는 조사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내용을 보면 합성어, 그래서 무료 특강 모두의 약점이라고 돼서 안 되다 해서 붙여쓰는 안 되다와 띄어쓰는 안 되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 접사, 합성어 이런 거 나왔고 간 이게 다 모두 약점 특강 프린트에 있던 거고 제 뭐 알기 쉬운 문법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서울시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내년 준비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내년 준비자들 아파서 이걸 아직 안 열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겠지. 겨울쯤에 열거나. 근데 지금 서울시 보려고 듣고 있을 거거든. 그러면 서울시를 보려고 이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로 그 어문규정 정도는 게다가 여러분 서울시는 독해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문법이나 규정 비율이 좀 늘 거예요. 얼마나가 될지 모르겠어도 그렇죠? 대략. 그래서 아마 비중이 이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독해는 한 7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7문제보다 덜 내면 진짜 따로 가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문법 규정이 디테일하게 나올 텐데 이 정도를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무료 특강에 어문 규정 마스터하고 모두의 약점 특강에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 다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15번입니다. 15번은 올바른 표현, 문장 다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의 약점 특강의 마지막 강의가 올바른 문장 다듬기인데 거기 있는 지문은 조금 쉽고 제 문법에 단권하나 알기 쉬운 문법에 들어있는 문장들은 좀 어렵고 그래요.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죠.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워크북에도 제가 문장 다듬기 훈련지 넣어놨습니다. 자,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철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려고. 여러분 열다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열려고 할 때 려고죠. 그죠? 의도나 목적의 려고. 그리고 동사고. 뭐를 열려고. 그쵸? 그래서 열다는 타동사이니. 그래서 목적어 문을 보충해달라. 그래서 누락된 성분이 없는가를 볼 때 기본은 서술어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땡땡시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세모를 한번 쳐보죠. 서술어가 되는 것들을. 땡땡시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자, 급증하는 생활용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럼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거지.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용수가 급증하면 그 생활용으로 쓰는 물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그죠? 그래서 의도가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급증하느니 생활용수를 꾸미고 있지 않네요. 여러분 뭐죠? 관용격 조사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생활용수의 수요죠. 그러면 급증하느니 꾸미는 게 생활용수가 돼요? 수요가 돼요? 수요가 되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무조건 바로 뒤에 있는 걸 꾸민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무엇의 무엇이라고 하면 얘가 구가 되거든요. 구. 그럼 구를 통째로 꾸미는 거기 때문에 구의 의미 실체는 뒤에 있거든요. 수요에.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자, 이때 자 여기서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앞에 명사구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로 고쳐서 절과 절의 접속으로 바꾸자. 제가 와가 있으면 네모치라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면 앞뒤가 뭐가 맞아야 한다? 구조나 등급이 맞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사고 원인 파악. 명사, 명사, 명사.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교재에 있는 예문이랑 똑같죠. 그거는 뭐 제가 선지 적중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부끄러운 게 교과서 예문이라. 그죠? 제가 교과서 예문을 끌어왔고 교과서 예문에서 제가 4개 선지 나오면 2개는 교과서 예문이라고 했죠. 맞잖아요. 그리고 2개는 낯선 선지일 거라고. 자, 그래서 사고 원인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다. 그러면 마련하다가 원인 파악을 마련할 거냐고요. 그러면 이 서술어를 같이 못 쓴다고. 그러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라고 여기다가 목적격 조사를 주고 하고로 펼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다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그대로 제가 고쳐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이제 낯선 예문이 되는 거지. 그럼 익숙했을 예문이 3번하고 교과서 예문이 1번. 1번이 목적어 누락. 그리고 사실 2번도 생활용수는 아니었지만 꾸미는 말이 그래서 구를 꾸미는 걸 이해해야 문제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예문은 교과서 예문이 있어요 이미. 자, 그 다음 4번 보죠.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을 이제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자, 제가 지금 끊어놨어요. 그래서 딱 끊어야, 너무 문장이 길면 끊어야 잘못된 부분도 잘 배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읽어도 아마 오류를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멀쩡하거든. 근데 멀쩡한 걸 고치겠다는 거지. 어떻게 고치겠대요? 하며, 그럼 보세요. 얘랑 얘의 기능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하되라는 거는 앞에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면은 엔드이긴 한데 이 과정이 의미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죠? A하며 B하다.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참이라는 의미일 뿐 A 하되 B하다라고 했을 때 B하기에 A가 역경이라는 의미를 전혀 표현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걸 원칙으로 하는 게 뒷부분에 쉽진 않은 사항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전제로 삼고 이런 의미거든. 자, 그래서 의도상 그래서 그냥 두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게 대전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되를 쓰는 것이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안 고쳐도 되는 걸 고쳤다.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아, 이것도 국가직에서 자, 그쵸? 제가 똑같이 조항을 내가지고 어떤 친구가 이제 지방직에 3년 친구인데 선생님이 국가직도 풀라고 해서 풀고 근데 국가직을 또 나중에 풀었나 봐요. 문제 풀 똑같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조항이 진짜 많은데 제가 이 유형으로 냈거든요. 이 항으로. 근데 이제 선지에 뭐 이거 이렇게 19항이랑 20항 보여주고 예시 선지만 달랐지. 근데 예시 선지도 같은 거 있죠. 졸음 같은 거. 그렇죠. 졸음 뭐 미닫이 이런 것들은 다 뭐 마감 지금 이런 거 똑같은데 이 3번에 육손이는 제가 안 냈었어요. 육손이는. 근데 이제 육손이 가지고 갈등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일단 조항 보겠습니다. 가. 자, 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그때도 이렇게 끊으면서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래서 이제 명사파생 전미사와 부사파생 전미사에 대한 얘기죠. 그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근데 희귀접사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 나는 대로 적음. 이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자 이나 음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게 희귀접사야. 희귀접사 웅 막 이런 거 에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는 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힌다. 근데 이거 이외에 이것도 희귀. 희귀 접사. 자, 그래서 나랑 라가 다 희귀 접사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가. 미다지. 졸음. 익히. 제가 미다지 막 해도지 구성 막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미다지, 졸음, 익히. 다 뒤에 이, 음, 희가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막에. 여러분 이거. 에. 막다 더하기 에죠. 막아. 거기에 에. 희귀 접사. 그 다음에 마감이라고 할 때 막다 더하기 암. 희귀 접사. 집 더하기
이거 교과서 예시 그대로 나왔고, 제가 문제에도 이 예시들은 넣어서,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 풀고 예시 봤으면, 정답에서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2번이잖아, 게다가. 정답이. 그래서, 정답 2번 하고, 고통 없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이제 뒤에 보면서, 모르는 단어다, 막 이러는 거지. 모르는 단어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뭐, 육손이나, 찝찝이나, 곰배팔이나, 끄트머리, 바가지, 이파리는, 요거 해볼까요? 끄트머리의 의머리. 이것도, 의 머리에 의미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의머리라는 게 계속 활용이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 박아지, 아지. 의머리, 아지, 이파리. 이런 것들이 희귀접사인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해설지 봐주시고. 자, 속도 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붕 보세요. 지붕은 나가 아니라 똑같이 희귀접사인데, 자, 똑같이 희귀접사인데 어때요? 집. 또 명사, 지붕도 명사, 맞죠? 여러분, 막다는 동사, 근데 얘네는 명사. 그래서 품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품사가 안 바뀌었어. 희귀접사인 건다 맞는데. 그래서 누구 때문에? 지붕 때문에. 자, 그 다음, 17번. 여러분, 이거 사실은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수능하고, 아, 수능 6구, 6월, 9월 평가원 수능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되게 익숙한 문제, 휴대폰. 근데, 낼까 하다가, 아이, 너무 또 내가, 너무 진보적이라고 욕을 먹을 것 같아. 휴대폰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휴대폰이라는 설정만 빼고 냈거든.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천지인을 만드는 방식이,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음, 이제 형성 원리랑 관련이 있어서, 원래 이제, 자음이나 모음을 이렇게 휴대폰 자판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뭐,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한번 내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좀 설정이 그래도, 어차피 제자 원리잖아요. 반가워 써야지. 제자 원리네, 다행이다. 고전문법 매우 어려운 거안 나왔네. 그쵸? 제 예상보다는 지방직에서 고전문법 쉽게 나오거든요. 제자 원리 나온 건 쉽게 나온 거예요. 중세나 근대 문법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추가 채용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전문법 되게 촘촘하게 해야 돼. 추가 채용 문제 봐봐요. 제가 추가 채용 문제 올려놨으니까. 자, 그 다음. 발음 기간에 따라 아설 손치 후. 이렇게 구별하고. 자, 그 다음에 그때 참조할 때 다음 휴대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자판 없어도. 그쵸? 자판 안 봐도 푸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1번에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시옷은 치음에 해당하죠. 그래서 같은 칸에 배치할 수 있고. 2번. 미음 시옷 칸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해서 묶었다. 여러분, 미음은 어디에 들어가요? 순. 그리고 시옷은 치. 그래서 여기에 1번과 2번이 같이 시옷을 이용해서 선지가 만들어졌고,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제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입술이 동그랗게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입술이 동그랗게 생긴 것 같지만 입술 네모로 그린다고. 그래서 입술이 순음이고, 목구멍을, 그래서 되게 무섭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썰면 동그랗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그쵸? 그거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이응이랑 미음 자리 헷갈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던. 자, 그리고 이를, 송곳니를 이렇게 뒤집어 봐라. 그러면 세모다. 이렇게 막.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 티귿과 니은, 리을 칸은 이때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회계 원리에 따라서, 자, 물론 리을은 이체자에 들어가긴 하지만요. 어쨌든 획을 더한 원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이응과 예디응은 구별되었다. 그리고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이 중에 예디응은, 자, 연국의 지금도 받침에서 발음하는 이응은 어디에 있어요? 연국의 음이죠? 그쵸? 예. 네.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바, 다, 그쵸? 사, 자, 가, 하, 마, 누, 라, 양할 때, 기역과 이응이, 우리가 이거 자음 외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시옷을 요로 주자. 자, 그럴 때, 기역과 이응을 연국의 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연국의 음. 그래서 고전 문법은 훈민정음, 이제 제자 원리나 이 정도에서 나왔으면 쉽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초성, 제자 원리, 자음판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 이것도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그 오답률이 제 팀은 아니길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시점에서 매우 강조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시점을 4개 시점으로 가리키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다.
내가 대학교에서 전공할 때 이미 6시점을 배웠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전지적 작가의 제한적 시점을 수업했어요. 전지적 작가의 제한적 시점이 아예 다른 시점이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나라에 많다. 그러면서, 전지적 작가이기 때문에 나는 등장하지 않고 인물들을 이름으로 부르지만, 한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투영해서 세상을 얘기한다. 그러니 이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임에도 1인칭 주인공의 효과를 가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제한적 시점을 얘기했고, 그때 예시들로 나온 게 주로 최만식의 작품들이에요.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3대 나왔죠? 이거 염상섭인데, 최만식과 염상섭. 제가 두 일제강점기 작가들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최만식과 염상섭의 작품들은 나는이라고 얘기한 경우가 뭐 최만식의 치숙이 있긴 하네요. 그 경우를 빼고는 주로 3인칭 전지적 작가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시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시점을 파악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작품을 원래 알고 있었던 선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디를 오렸느냐. 중요하다 그랬죠. 어느 부분을 잘랐느냐에 따라서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 반드시 지문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제 다음 카페에 누가 물어보더라고. 이게 복수정답 논란이 있는데 복수정답 가능성이 있습니까? 선생님께 물어보려고요. 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사실은 단칼에 안 된다고. 그쵸? 근데 희망을 가지고 막 기다리고 그런 게더 희망고문이잖아요. 다음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 자. 여기 보면 1번.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의 제한적 시점. 그 등장인물 시선으로 얘기함. 그 다음에 2번.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 그 다음에 3번. 편집자적 논평은 전지적 작가가 하는 말이며, 제가 시험 전에 편집자적 논평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드렸죠. 그쵸? 지방직 모의고사 할때 이론 얘기하면서 시점 얘기할 때 여러분 논평 찾을 때 느낌으로 찾지 말아요 하면서 이거 찾는 거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세 가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 자, 편집자적 논평. 하나. 인물의 성격이지 심리는 안 된다. 그는 슬펐다. 그건 그의 것이에요. 이건 논평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심리를 전달하는 건 논평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리 말고 성격. 인물의 성격. 그는 착하다. 이게 평까지.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굴어야 되는 거지, 인물의 주관성을 전달한 건, 그건 논평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평. 사건평. 마땅한 일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쵸? 부당하다. 그럴만하다. 이런 것들이 서술자의 평가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외평. 이거는 사건과 좀 무관하게 잠시 사건 진행을 멈추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 제가 예시 두개 들었어요. 자, 뭐예요? 그 여자네 집에서 곱다리 만들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당시에 이렇게 방구리 깨트린 부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여성의 가슴은 모성을 상징했지 부끄러운 게 아니었는데 곱다리가 부끄러운 걸 보니까 만들기가 좋았나 봐라고 얘기할 때그 여성의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편집자적 논평의 사건 외평.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자, 춘향전에서 춘향전을 전달할 때 춘향이 옥중에 갇혔을 때 편집자적 논평으로 아, 춘향이는 이렇게 옥속에서 울고 있는데 저는 오늘 결혼했어요 하면서 갑자기 막 노래하는 창자가 자, 결혼했다고 자랑하고 저는 오늘 신혼여행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게 논평이라고 했죠. 그 제가 논평 찾는 문제 냈잖아요. 그걸 훈련했죠. 이게 논평이냐 아니냐. 자, 여러분. 지문에 논평이 없어요. 근데 3번 고른 사람이 많대. 근데 이게 왜 복수정답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수정답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논평을 잘 모르는 거지. 논평이 있다고 믿는 거야. 전지적 작가니까 무조건 논평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전지적 작가에 무조건 논평 있지 않아요. 논평은 그 증거 문장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이 시점 이동이죠. 시점 이동은 제가 난소공을 예를 들어서 수업을 했었는데 흔치 않아요. 이야기하던 사람이 토스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질문. 여기 덕기가 나오고 나는이에요, 덕기는이에요? 덕기는. 그리고 나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 3인칭 전지적 작가가 맞아요. 관찰자는 아니에요. 마음속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분이나 감정 서술이 있는데 이게 서술자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서술자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덕기 감정입니까? 덕기 감정이고 덕기 평가예요. 덕기가 보기에 조부가 그랬고 덕기가 보기에 아버지가 그런 거죠.
자, 그럼 부분 찾아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착각했을 만한 부분들을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자, 그래서 꿈이 아니었던가 하며 소스라쳐 깨어 눈을 떠보니 볕이 쨍쨍하여 저녁때가 된 것 같다. 3시가 넘었다. 아침을 넘고 잠이 포포 같다. 어쨌든 머리를 쳐드니 인제는 거뜬하고 몸도 풀린 것 같다. 누구 심정? 덕기 심정. 여기에 논평 없죠? 덕기 거예요, 다. 덕기 기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부의 못마땅해하는 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보려고 짓궂이 비꼬는 어투가 들린다. 여러분, 이게 누가 듣기에 그러하다? 서술자가 듣기에 그러한 게 아니라 덕기가 듣기에 그렇게 들린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덕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구멍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면서 자, 덕기는 일어서려다가 조부가 문 닫은 뒤에 나가리라 하고 주저앉았다. 그 다음에 쭉 대화 나오고 그 다음 이것은 부친의 소리다. 부친은 신경질적인 체격 보아서는 목소리라든지 느리게 하는 어조가 퍽 딴판인 임상을 주는 것이었다. 여기서 부친은 주는 자이다. 이렇게 나온 얘기가 달라요. 부친은 이러저러한 자이다. 그러면 서술자가 말한 거야. 근데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건 간만에 본 부친의 모습이 내 눈에 그리 보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덕기의 평가입니다. 예. 네. 그래서 복수 정답은 인정되진 않을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장문입니다. 장문에서 표현상의 그렇죠. 조건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내용상 조건을 충족한 가장 조건 표현이 잘 된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이 유형도 많이 내드렸죠? 뭐 유형 적중은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대구. 자, 여러분 대구를 반복과 헷갈리면 안 돼요. 반복은 똑같은 거고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그러니까 문장 문법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같은 것들의 위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 이상의 문법적 단위가 같은 걸 얘기해요. 자, 근데 이때 이걸 잘 알아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자, 대구법을 잘 알아보는 방법. 독해 알고리즘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조사를 잘 보라 그랬어요. 아, 왜냐면 내가 주어야 서술어야 뭐 목적어야 순서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격조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격조사들의 위치를 잘 보고 그리고 가끔은 어미도 통일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미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분의 위치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안에 내용물인 체어는 바뀔 수 있어요. 대구는. 그 다음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할 것 우의적. 여러분 우의적은 간접적이죠. 간접적으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형을 간접 발화를 해주든 그런 식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1번 계절의 객석 그리고 봄의 승리 우의적으로 돌려서 얘기는 했어요. 우의적이기는 한데 대구법이 없어요. 그렇죠? 낙엽은 항상 패한다.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라고 한다고 대구가 아니죠. 문장형이 같아야 되는데 계절의 객석에 슬픔과 추위가 찾아온다. 하지만 다 달라. 다. 문장이 다 다채로워. 그렇죠? 우의적이지만 대구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프랑스어로 비가 내린다는 한 단어라고 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뛴다의 대구법. 여기.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할 때 자, 비 주어 주룩주룩 부사어 그 다음에 내리고 서술어. 토끼는 주어 깡충깡충 부사어 그 다음에 뛴다 이렇게 서술어. 이런 게 대구예요. 중간은 바뀌어도 돼. 주어의 체언 바뀌어도 되고 부사어의 종류 바뀌어도 되고 뒤에 동사가 뭘로 바뀌어도 상관없으나 위치.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자연도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담는다면 어떨까. 자, 여러분 이게요 어형은 의문형이지만 이렇게 담자라는 게 충분히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할 것 그랬는데 마지막 문장이 그저 직접적이고 그 다음 3번. 3번에 하늘은 언젠가 자기의 얼굴이 알고 싶었다. 자, 우인화 되어 있네요. 하지만 어디에도 자신을 비춰줄 만큼 큰 거울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녀 잡아주시고 이게 삶에 대한 통찰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인데 소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근데 이 내용에 지금 대구법은 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구법이 없어. 문장이 다 다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요 제가 해설이니까 하나하나 갔거든요. 답이 4번이니까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표현상의 특징이 있나 없나 보는 게 빠르다 그랬어. 이게 간접인가 직접인가 보다는. 그래서 대구가 없나 먼저 슥슥슥슥 빨리 보고 대구가 없는 것부터 소거하는 거지. 그럼 대구가 없는 게 몇 번?
1번이랑 3번이랑 지워버려. 1, 3번 지우고 그리고 2번이랑 4번 배틀로 뭐가 더 간접적으로 교훈을 얘기했나 하면 사실 이 2번의 의문형을 이걸 우위적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고 간접 발언이니까 형은? 여러분 근데 보세요. 물음표예요? 마침표예요? 그쵸. 그게 핵이야. 이게 여러분 2번 선생님 뭐 간접발 의문형인데 이거 왜 간접발 아니에요? 간접발하면 우위적 아니에요? 라고 해도 출제자가 탁 피해갔어. 자 여러분 어떻게 피해갔냐면 마침표를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마침표 언제 찍어요? 의문이 강하지 않을 때 마침표를 찍는다. 문장 부호죠. 문장 부호에 마침표를 언제 찍는가가 나와요. 그럼 의문형 같아도 의문의 의도가 없을 때 마침표를 찍는다고 하기 때문에 보여준 거거든. 의문의 의도가 없다고. 그러면 이 안에 의문 의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위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얘 의문하지 않겠다는 걸 마침표를 보여줬다. 이거 의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이 있다. 이건 돌려서 말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 충분히 직접적이라고 보는 거야. 상대적으로. 뭐보다? 4번보다. 자, 그래서 출제자가 마지막에 이거 문제 내고 너무 쉬워서 좀 만졌다는 느낌이 들어. 자, 그래서 2번을 좀 만졌어, 내가 봤을 땐. 예. 저도 문제 낼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호락호락해. 이러면서 문제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만지거든. 자, 그러면 4번 보세요. 4번의 대구법은 어느 부분인가요?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 바라보고 높은 곳의. 이 부분이 관용어죠. 그 다음에 구름은 주어. 멀리 부서 바라보고 서스러. 그 다음에 낮은 곳의 관용어. 산은 주어. 그 다음에 세심히 부사어 보듬는 단에 서스러. 자, 순서가 똑같죠? 대구.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고 결국에 교훈은 우리가 산출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위적으로 이야기했다. 새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자, 20번에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마지막 문제다. 자, 그러면 알 수 없는 것은 해서 뭐 알 수 없는이라고 해서 늘 선지를 미리 잡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속도를 좀 내주려면 변별적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들어가면 좋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20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던 게 몇 번이에요? 아까 전에 몇 번? 무스 나오는 거. 7번. 7번이랑 20번이 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엔 단순 내용일치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장을 변형해서 조금 더 독해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단순 내용일치 문제 아무리 풀어도 사실 추론력을 기르려면 추론 문제 풀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추론형 문제가 많은 비율의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죠. 내 거 자꾸 어렵다고 욕하는데 내 거 해야 돼. 보죠. 자, 제가 봤을 때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봤을 때 시험 상황의 긴장도까지 생각을 하면 제 게 물론 이거보다 어렵죠. 제 모의고사 이거보다 어렵지만 제 거는 좀 편하게들 풀잖아요. 그래도 어려움의 정도가 예를 들어 얘가 더 쉽긴 하지만 시험장의 긴장도를 더하면 제 모의고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소름 끼치는 계산이지만 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나왔던 점수랑 그렇죠. 거기서 성적 상위 10% 친구들을 보면 실제 시험에서도 그 점수를 똑같이 혹은 더 높게 받아요. 예. 그러니까 긴장도 반영을 해보면 말이지. 자, 그럼 보죠. 사적인 글쓰기의 출연,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 그 다음에 사적 공간에서의 책읽기와 글읽기, 그 다음에 4번의 희곡작가 낭독. 여러분들이 잡은 거랑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잡는 것보다는 반복되지 않을 걸 잡아야 잘 찾죠. 그래서 이 문장의 중심 어휘이긴 한데 반복될 건 버려. 그래서 반복이 안 될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덜 중요해도 유니크한 단어를 변별, 그래서 제가 변별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변별이 가능한 키워드. 자, 여기서 작가 잡으면 어떡해. 마음이 아프다, 진짜. 자, 그죠? 자, 짐은. 자, 그래서 얘를 보고 사적 글쓰기의 출연과 이거 내적 추구와 이제 사적 공간에서 글쓰기 뭐 이런 것들 희곡 작가 낭독 보고 소설의 출연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연. 왜냐하면 소설 읽기와 쓰기에 있어 사적 생활은 필수적이다. 필수적. 사적 생산과 소비 형태 탓의 사생활은 소설이라는 장르 태동 때부터 중심 주제. 자, 그래서 태동 때부터 시작. 그냥 자, 혹은 이와 반대로 사적 경험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경험을 탐색해야 할 필요 탓의 소설이 생긴 것일지도. 그러면 생겼을 때에 대한 탐구가 지금 나왔죠. 그 다음 사적 공간은 개인,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은밀한 공간이 은밀한 공간 실제 생활 속에 구현되도록 도와줬다. 자기만의 내적 추구 낫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고 점점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것이 존재 방식과 글쓰기의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전의 지배적인 문학의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희곡 밑줄 그시고 등과 달리 끊고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 과거죠. 또한 낭독을 이상으로 삼지도 않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다. 소설 장르는 청중 개념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소설은 낭독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9세기는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와 달리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청중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막 낭독하고 같이 듣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졌다. 혼자 소리내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 묵음. 여러분 이게 수능 쪽에 읽기의 역사라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낭독, 묵독, 통독 이런 거. 지금 수능 본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아 맞아 나 메땡비에서 봤어 막 이러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던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이 지문을 안 읽어도 되나?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비문학에서 지문 적중은 해도 생생내도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 뭐 그래도 뭐 적중을 했지만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묵음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묵독이라고 해요. 묵독. 소리내지 않고 책을 읽는다. 이러한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응되어 나타난 거. 그럼 여러분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는 소리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난 것이 사적 글쓰기였다. 사적 글쓰기. 이야기꾼, 음유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즉각적 반응이 없어요. 혼자서 글을 쓰는데 누가 바로 봐주고 누가 바로 평가해줘요. 그죠?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그것을 쓸 때의 상황에 크게 좌우가 된다. 그러나 글쓰기, 그 중에서도 인쇄에 의해 복제된 글쓰기는 작가에게서 떨어져 나와도 결국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율적 담론을 창조하게 되었다. 왜? 창작 동시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20번에 선지 보겠습니다. 사적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 여러분, 금방 뭐라 그랬어요? 바로 공개가 아니죠. 맞아요. 사적인 글쓰기 역시 바로 막 자기가 음유시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막 읽고 뭐 즉흥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인쇄물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쇄에 의해 복제된 글쓰기는 작가에게서 떨어져 나온 다음에 지면을 통해서 독자와 닿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마지막 문제라서 문제를 텍스트 분량을 좀 냈지만 지문만 똑바로 읽었고 선지 먼저 봤다면 게다가 1번이었잖아요. 1번이 명확해서 2, 3, 4번을 뭐 보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었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자, 영상에서 전선지를 해설한다는 건 그럼 여러분들이 3시간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해설지를 진짜 자세하게 썼어요. 예, 그러니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하면서 저는 방법 위주나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혹시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 카페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해설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험을 위해서 이걸 듣는 거지 절대로 후회하고 마음 아프자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냥 실수했네? 그냥 왜 틀렸지? 이런 되게 추상적이고 몽롱한 피드백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발전하려면 완벽한 패인 분석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 얘가 답이 아니라 얘가 왜 이런 거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내 공부의 빈틈이 어디여서 얘를 놓쳤을까? 그럼 어느 파트에 강의를 들어야 되나? 아니면 강의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되나? 아니면 기본서로 돌아가서 읽어야 되는 건가? 이런 판단이 명백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우월한 독해에서 얘기를 했고 뭐 문학 작품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문법이나 규정 등도 무료 특강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저를 만약에 이 해설 수업으로 처음 만난 친구들이 있다면 제 다음 카페나 이런 데에 무료 특강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을 내가 어떤 점이 약하면 이 무료 특강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한 판에 그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자기 진단해서 무료 특강으로 약점 채우시고 지금은 제가 유료 강좌를 권해드릴 수도 없어요. 서울시를 위해서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모든 신강과 모든 내년의 커리가 7월에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놀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놀거나 우울하면 공부가 제자리로 돌아오질 못해요. 물론 어차피 7월부터 본격할 건데 한 달쯤은 내가 힐링해도 되지 않을까? 아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자기 합리화를 피워대. 자, 그렇죠? 여러분 한 달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들이 1년 준비했다면 그때 바빠서 난리를 쳤던 때를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뭐를 안 해둬서 바빠서 난리를 치면서도 아, 지금 하면 크게 소용이 없지라고 해서 놔버렸던 것들. 뭘까요? 독해 기초,
그리고 여러분, 독해 기초가 한자어랑 무관할까요? 여러분, 한자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선생님 뭐 한자 별로 안 나오네요. 뭐 쉽게 나오고, 한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자어는 독해 때문에도 해야 돼요. 철학적인 지문, 사회적인 지문, 이런 거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더 고급 지문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년 대비자라면 저는 7월에 문법 규정은 오히려 7월에 시작해도 돼요. 근데 5월 말과 6월에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제 무료 특강 중에 한자몬, 한자의 날개라는 책도 나올 건데 부스부터 진짜 생기초 한자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활용하는 실용 한자들을 배우거든요. 테스트지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한자어를 배우면서 독해 알고리즘은 계정과 크게 연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독해 훈련은. 계정이랑 무슨 상관이야? 독해법이 뭐 국가에서 계정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독해 알고리즘이랑 한자 부분은 빨리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7월부터 신간 교재들로 이제 문법이나 규정이나 그리고 뭐 문학도 문제수를 조금 더 늘리고 막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가독성도 조금 더 높이고 책이 더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7월부터는 전 영역을 공부하고 5월, 6월에는 약간 자기 내재적인 독해의 힘을 길러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어쨌든 좀꽤 꼼꼼한 피드백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처음 만났다면 이제 제게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서울시 끝나고 나서도 제가 서울시 피드백도 꼼꼼히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